우리 다같이 한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다같이 한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본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지는 과정은 나홀로 있을 때 성장 성수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같이 있어야지 우리 성장해져갑니다, 성숙해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아담 자체는 너무 좋았지만,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홀로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같이 성장하면서 성숙해져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난 부분이 꺾여져 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함으로써, 또한 서로의 일을 돌아보므로써, 우리는 꺾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한 서로 위로하면서, 교회는 하나가 되기 시작하죠.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2절 말씀해 보면은, 결국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함으로써 이절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하나께서 님 원하시는 공동체는 한마음을 품은 공동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이 합하진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한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이런 하나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며, 우리의 교회가 이런 하나하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런 각기 인생을 다르게 살아온, 인생 색깔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가치관이 다른, 우리 모두가 다 모였는데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부부가 40년간 같이 살고서도 이런 말합니다. 참 험한 말을 하죠. 나는 아직도 내 남편 속을 모르겠어. 아직도 내 아내 속을 모르겠어. 4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남편 속을 모르고 아내 속을 모른다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내배 아파서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 속을 모르겠어. 다 모르시겠다는 겁니다. 대속담에,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청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서로서로 베일에 감싸져 있습니다. 서로서로 감추지요. 포장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한마음을 품어,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연습하지 않아도, 우린 준비하지 않아도, 우린 동일하게 우리는 답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우리는 연습하지 않았어요. 제가.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되는지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내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렇게 하나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못 하시는 분은 안 되는 분이에요 <laughs>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말씀 3절 말씀에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러면 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지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1절에 너희들은 서로 고면하여라 서로 위로하여라 서로 교제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권면을 할 때, 또한 위로를 할 때, 교제를 할 때, 여러분, 권면 앞에, 위로 앞에, 교제 앞에, 항상 영적인 부분을 먼저 여러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셔야 되고요. 사랑으로 위로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서로 하나 됩시다, 교제합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성령 없이 교제하고 하나되기 시작하면 악한 무리가 됩니다. 무서운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진짜 하나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하나되는 거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작점으로 하나되면 안 돼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내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란 기준 안에서 우리는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말씀이란 기준 안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 권하여라. 지금 바울사도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복음 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몇몇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몇몇인지 아니면 무리가 되어서 팔을 당을 지어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알수 없지만 여러분 꽤나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것 같습니다. 바울 양의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바울 양의 경쟁을 합니다. 바울이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노리는 건한 가지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너희들 공동체를 힘써 지켜라. 너희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단단해져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를 지킨다는 이름 아래, 공동체를 지켜나간다는 이름 아래, 내가 시작으로, 또는 내가 뭔가를 움직이러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곧할수 없는 상태,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이지만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위로합니다. 교제합니다. 또 기쁨 충만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환경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 그리스도인은, 나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 예수님께. 다스림 받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아멘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리프 4장 말씀에 보면 12절에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나는 그런 환경에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한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우너라 나에게 일치의 비결이 있어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요.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면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내마음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내 안에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내 안에 교만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에게 집중받고 싶고 남한 사람들 쳐다보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일체의 비결은 나는 환경이 아니야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령의 내가 예수님의 닷을 받았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도마을은 항상 나의 힘이 아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난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위로와 권면, 또 교제, 너무 아름다운 단어를 쓰면서 위로, 권면, 교제, 너무 아름답지. 그러나 그것은 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너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는 것이야. 예수께서 빠진 권면, 예수께서 빠진 위로, 예수께서 빠진 교제는 그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단다. 그래서 주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아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를 떠나서는 주 밖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주 밖에서는 진정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 밖에서는 여러분 권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주 아닌 겁니다. 아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주 아니란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곧면하십시오. 곧면이라는 여러분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시스라고 되어 습니다그 뜻은 가까이 부르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는 그 어원을 파라클레토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 파라클레토스에서 시작된 단어가 오늘 곧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참 곤면을 많이 하세요. 이것도 하지 못하게 곤면하시고요. 저것도 하지 못하게 곤면하시고요. 거룩한 늘림도 주시고요. 나는 내 방식도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게 예배 못하게 하고, 난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아니야. 기도가 먼저 아니고, 감사가 먼저야. 그 지금 여러 가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참고함을 많이 하십니다. 고난을 많이 하십니다. 나의 모난 걸다 다듬어 가십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꾸 나에게 고난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은 진리형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은 내 안에 벌어져야 될 게, 내 안에 벗겨져야 될 것이 비춰져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는 그분 고쳐야 돼 그것은 네 욕심이야 그것은 너의 욕망이야 그것은 너의 교만이야 그것은 너의 자기 자랑이야 이건 버려야 되는 것이란다 여러 가지로 곤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곤면이에요 우리가 주의 길을 똑바로 갈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갈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곤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항상 진리 안에서 곤면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곤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곤면할 때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곤면을 하셔야 돼요 내 말로 여러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 말씀 안에서 곤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스 말씀해 보면은 곤면은 성실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곤면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매일처럼 그러나 여러분들 누군가에곤면 해보면 아시겠지만 곤면하는 게 어떠시던가요?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무거운 일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곤면하는 게 주저주저해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나도 변변치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곤면해. 나도 부족한데 내가 누구를 곤면해. 그게 참 마음이 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곤면했는데 그 사람을 잘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불편해질 텐데. 좀 나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곤면해. 제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주께서 우리가 권하라는 겁니다.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요, 가정 안에 어떤 식구든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영혼이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는 딱딱해지는 겁니다. 딱딱하 부러집니다. 하나님의 환경으로. 여러분,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딱딱해지지 않도록, 완구해지지 않도록, 누구든지 완구해지지 않도록 서로서로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스 말씀해보면, 특별히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서로 도와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이르지는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 고했어요 모두 다 은혜 쑥 들어오도록 도와주지. 주변인 아웃사이더. 변두리에 숨어있지 못하도록 다 같이 은혜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서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공동체에 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올 때쓴 뿌리가 나기 시작하면 은혜의 공동체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가 나지 못하도록, 또 쓴뿌리가 났으면 서로서로 곤면함으로써 서로 그 쓴뿌리를 제거해 주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이러면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아, 시간이 해결되겠지. 말 알아서 다시 좀 예배 드리겠지. 다시 기도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정 안에 쓴뿌리가 올라오고 있다라면, 결국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되고, 또는 이로 말면 더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은 결론입니다.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차 곤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쓴 뿌리가 납니까? 16절 말씀에 성경은 두 가지 정도로 지박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음행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범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마음이 기울어졌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의 다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내 안에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음란하게 살고 있을 때, 육식적 음란함도 포함됩니다 영적 음란함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때 술술 권하해서 진짜 음행의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한 그릇의 음식을 이하여 장자의 영분을 팔지 못하도록 서로 쓴뿌리를 제거해 주라는 거예요 애스가 배가 고파서 장자 명분을 내동댕 쳤습니다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여러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고파서 팔아서 이유가 있어요. 배고팠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가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무엇, 무엇 때문에. 내가 또 무엇, 무엇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로 인해서 결국에서는 장자명분, 영적인 걸 포기해 버려요. 영적인 걸 던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지금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길 원합니다. 그 위로는 사랑의 위로를 말합니다. 위로라는 뜻에 헬라어로 보니 파라미디온이라고 됐습니다. 부드러운 격려, 용기를 돋아주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힘들 때, 낙심이될때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해주지요. 힘이 솟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말씀을 들으면 다시 힘이 생겨서 나도 할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고 나의 무너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고 나의 축 처진 어깨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위로는 사랑으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본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합니다. 그는 근본 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점에서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도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위로해주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세우고 싶습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도와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로 시작됩니까? 나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낮아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으셨습니다. 본인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보고 죽으라고 손가락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하나되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십시오. 당신이 고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손가락 당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위로는 내가 죽으면 되는 것이고, 아, 네. 내가 낮아지면 되는 것이고, 아, 네. 내가 엎드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주님은 내가 엎드려져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 네. 예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기 원합니다. 아, 네. 위로를 잘못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요. 오히려 상대방이 더 우울에 빠지기도 하죠. 뭔가 나하고는 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과는 멀어질 수도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사랑을 표현해서 결국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놨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뚫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위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게로 가까이 가고 다시 예배 자리로 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고 다시 감사의 자리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한 사랑의 위로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위로를 하셔서 길이 없는 우리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아픈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위로를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처럼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의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는 코인온이야 귀한 단어입니다. 하나 되는 과정이죠. 하나 되는데 교제는 필요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교제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교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은 진리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교제하고 하나 되면은 오히려 더 여러분 그 집단은 그 하나 되면 더 무서운 집단이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소경이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에 빠지게 되는 것이란다 말씀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에 빠지리 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세우경원하며 교자경원한다면 각자 각자 각자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자기 일을 돌보라는 것은 내 문제 다 해결하고 난 후에 다른 사람 일을 돌봐, 이제 남은 시간을 도와주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일을 처리하고 난 후에, 옆에 있는 사람 지체를 도우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것을 처리하지 못해도 우린 영원히 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일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의 일을 돌보는, 영적인 부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그 일에 있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지 않으 하면, 내가 영적인 상태에 바로 서지 아니 하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어요. 권면할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고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아나냐 사피라 같은 부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교제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고 했던 것처럼요. 아나냐 사피라는 하나 되긴 했습니다. 교제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하나 됐어요. 그런데, 차라리 하나 되지 않는 것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훨씬 좋을 뻔했습니다. 어느 날그 부부가 서로 마음을 합하해서 우리 헌금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땅에 자기 땅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많은 헌금을 하고, 하고 싶다는 걸 보이고는 싶고 근데 그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를 떼어서 거짓말로 사람들 앞에서는 모두 다 헌금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일부만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값에 얼마를 감추메 그 아내도 알더라 중요한 건 아내도 알아요 그 부분은 거짓으로 하나 됐어요 서로 알아요 지금 서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죄를 서로 알고 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남편이 거짓말 하는 것을, 또 아내가 거짓말 서로 합니다. 네, 하나 됐어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하니 어째 사태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째 일을 내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그땅너땅 땅 아니냐 팔고 수도 너땅 팔았길에 너돈 아니냐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헌금을 내느냐 왜 사람들이 보이기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내느냐 그럴 필요 없지 않냐 그건 네 땅이다 네 돈이지 않느냐. 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왜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인 사도인 내 앞에서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결국 5절에 아나니언 죽어나갑니다. 아나니아이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셈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그 부인이었던 사비라고 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네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때 구절 말씀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성경에서 아름다운 단어에 속하는 단어가 함께란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함께 일하셨습니다. 특별한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신학적인 단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함께 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아나나 사피아나 함께 했어요. 그러나 함께 거짓말 했어요. 함께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함께 꾀했습니다 그래서 사피라도 죽어요. 우리 집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 원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기 원하고, 주 안에서 건면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누군가를 건면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 위로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돌봐라. 우리 심을 또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오늘도 권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열심을 다해서 힘써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를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십니다.